BTS 메인 프로듀서와 나연? 6월에는 솔로 가수들이 여왕의 자리를 노리는데요. 먼저 트와이스 나연이 다시 한번 솔로로 나옵니다. 팝으로 멋진 솔로 데뷔를 했던 나연은 2년 만에 미니 2집 나로 컴백하는데요. 공개된 컴백 티저 영상과 사진들은 나연의 분위기에 딱 맞는 키치한 무드와 화려함으로 많은 팬들이 더욱 나연의 컴백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이번 컴백 앨범은 나, 오로지 나 라는 사랑스러운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놀란 것은 나연의 앨범과 함께한 프로듀서 및 피처링 멤버입니다. 타이틀곡인 ABCD는 방탄소년단의 메인 프로듀서인 피독이 작곡에 참여했으며 수록곡에는 악뮤의 이찬혁이 할리갈리를 작곡 작사했죠. K-POP 스타 시즌3에 출연했던 샘김과 키스 오브 라이프의 줄리가 피처링에 참여했고 WSG 워너비이자 솔로 가수인 솔도 작사에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한 앨범이기에 많은 팬들은 나연의 솔로 앨범을 더욱 기대 중이죠. 2년 만에 컴백하는 나연의 미니2집 나는 6월 14일 공개됩니다. 독보적 컨셉 장인. 6월에는 독보적인 솔로 가수인 선미도 컴백합니다. 선미의 소속사는 선미가 오는 6월 중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 말하며 선미의 독보적인 감성을 담은 자작곡으로 현재 크로아티아 로케이션 뮤직비디오 촬영도 마친 상태라고 하죠. 여전히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가시나부터 맨발 퍼포먼스로 놀라움을 주었던 보름달, 지난해 발매한 스트레인저까지 발매하는 곡마다 파격적인 컨셉과 중독적인 멜로디를 선보였던 선미는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의 컨셉을 들고 온 듯한데요. SNS에 공개된 이번 컴백곡 '발룬인 러브'의 컨셉 아트는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과연 선미가 이번엔 어떤 변신을 보여줄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워터밤 여신. 여름이 기대되는 워터밤 여신 권은비도 컴백을 알렸습니다. 작년 여름 워터밤에서 화제가 된 은비는 올해 6월 컴백을 알렸는데요. 작년 8월 더 프레쉬로 컴백했던 권은비는 약 8개월 만에 컴백을 알리며 다시 서머퀸의 자리를 노리고 있죠. 이와 함께 올해에도 워터밤 출연을 알리며 한 번 더 팬들이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최근 은비는 골프 예능인 나 오늘 라베했어와 ENA 예능 프로 눈떠보니 땡땡땡에도 고정 출연하며 활발한 예능 활동을 하는 중이죠. 올해에는 어떤 신곡으로 워터밤 밤을 뒤집어 놓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서바이벌 최초 연장 계약. 서바이벌 오디션 걸스플래닛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케플러가 드디어 첫 정규앨범을 발매합니다. 약 9개월 만에 컴백하는 케플러는 첫 정규앨범 캐번 고잉 온 발매를 앞두고 꽃처럼 화려한 비주얼의 컨셉 포토들을 공개했는데요. 멋진 정규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팬들에게 좋은 소식이 공개되었죠. 바로 케플러의 재계약 소식인데요. 케플러의 소속사는 멤버 7인과의 연장활동을 위한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마시로와 예선은 활동을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사로 돌아가는데요. 이번 정규 앨범과 7월 일본 콘서트를 끝으로 9인의 케플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후 케플러는 7인 체제로 국내외 활동을 이어간다고 하죠. 서바이벌 그룹 최초의 연장 계약 사례가 되었는데요. 이런 기쁜 소식과 함께 발매되는 정규 1집 해번 고잉 오는 오는 6월 3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데뷔 20주년. 동방신기의 멤버였고 현 JYJ의 멤버인 김준수와 김재중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오는 6월 솔로 컴백을 알려주었죠. 먼저 컴백을 알린 것은 김준수인데요. 김준수는 새 디지털 싱글인 21번째 계절이 널 기다릴 테니까를 6월 12일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죠. 청춘을 향한 응원과 위로의 가사 말에 트렌디한 밴드 사운드가 인상적인 록발라드 곡이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보컬에 록발라드라니 기대될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또한 김재중도 오는 6월 말 약 2년 만에 정규앨범 발매를 알렸는데요. 데뷔 20주년 정규앨범으로 소속사는 기존 김재중의 느낌과는 다른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데뷔 20주년을 맞은 멋진 두 남자의 6월도 너무 기대되네요. 4월부터 시작된 앨범. SM의 놀라운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는 올해 4월부터 컴백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4월 3일 디지털 싱글 사이렌 공개를 시작으로 4월 18일 프롤로그 싱글 임파서블 공개, 4월 29일 컴백 미니앨범의 수록곡 나인데이즈부터 어니스틀리 원키스를 선공개했죠. 이렇게 오래전부터 많은 곡을 준비하여 공개한 라이즈는 오는 6월 17일 첫 미니앨범 라이징을 발매하는데요. 타이틀곡은 기타를 소재로 한 게러기타, 색소폰을 소재로 한 톡섹시에 이어 베이스 기타를 소재로 또한 붐붐 베이스라고 합니다. 라이즈는 데뷔하자마자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많은 인기를 보여주는 중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앨범의 테마는 허슬이죠. 지금까지 이뤄온 것을 넘어 다음 목표를 향해 몸살이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 라이즈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며 컴백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떨까?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첫 만남 신드롬을 일으킨 하이브의 신인 보이그룹 투어스가 오는 6월 두 번째 만남을 준비 중입니다. 투어스는 보이우드 팝이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내세우며 신인 보이그룹으로선 이례적인 음원 성적으로 많은 K-POP 팬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투어스는 놀라운 데뷔 임팩트를 이어가기 위해 6월 초 성공개곡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이어간다고 하죠. 과연 투어스가 이번 컴백으로 밑듯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 남매 듀오 악뮤는 오는 6월 3일 컴백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에피소드 시리즈 앨범을 들고 온다고 하는데요. 2017년 다이노소어로 여름을 알린 썸머 에피소드, 2021년 낙하로 초월류를 들려준 넥스트 에피소드에 이어 이번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러브 에피소드라고 하죠. 독특하지만 중독성 있는 노래로 항상 믿고 듣는 아티스트가 된 악뮤가 이번에는 어떤 노래로 팬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아이돌들이 6월 컴백과 데뷔를 알렸는데 6월 3일 웨이션 V가 미니오집 Give Me That으로 컴백. 같은 날 수우파의 엠마가 속한 걸그룹 배드빌런이 첫 번째 싱글 오버스텝으로 데뷔. 그리고 엑소의 수호도 세 번째 미니앨범 점선면으로 6월 3일 솔로 컴백을 알려주었죠. 6월 5일 빅톤의 멤버이자 엑소원의 멤버였던 한승우가 싱글 1집 신으로 컴백. 6월 7일 강남이 프로듀싱하고 보이즈 플래닛 참가자들로 구성된 신인 보이그룹 원팩트가 첫 싱글 패러독스로 컴백. 6월 10일 에버글로우가 좀비 컨셉의 싱글 앨범 좀비로 컴백. 6월 12일 트렌드지가 김영석 작곡가의 곡으로 컴백. 6월 17일 이분이 Ride or Die로 컴백합니다. 또한 세븐틴의 정한이와 원우가 유닛으로 6월 17일에 첫 싱글 앨범 디스맨을 발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사랑을 받은 하이키가 6월 19일 컴백하죠. 그리고 6월에는 만만하니로 유명한 유키스도 컴백을 알렸고 용감한 형제가 프로듀싱한 신인 걸그룹 캔디샵도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여 컴백에 나섰습니다. 이달의 소녀인 도 6월 컴백을 확정하며 호주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고 중국에서 서바이벌 오디션에 참가 중인 카라의 니콜도 6월 솔로 컴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임창정의 걸그룹으로 알려졌던 미미로즈가 새로운 소속사에서 6월 컴백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힘든 시간을 보내온 만큼 멋진 노래와 무대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소속사의 시끄러운 상황 중에도 컴백하여 활동 중인 뉴진스는 6월 21일 일본에서 데뷔를 앞두고 있죠. 이와 함께 뉴진스는 일본에서 데뷔하자마자 일본 꿈의 무대라는 도쿄돔 팬미팅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끄러운 소속사의 상황과 달리 멋진 노래와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팬들의 더욱 힘찬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에도 풍성한 K-POP 아이돌들의 데뷔와 컴백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6월 어떤 아이돌의 컴백이 가장 기대되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